팀장이라니? 입사하자마자? 아, 네. 일단 공모전에서 1등도 했고 제가 제출한 작품들이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랑 성격이 잘 맞았었나 봐요. 어머머, 공모전? 그럼 그게 너였니? 엄마 그 패션쇼 갔었어. 오늘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었어요. 특별한 경험이에요. 다행이네요. 근사하네요. 엄마가 여기 어떻게? 우리 아름이도 이런 데 그랬어? 나는 비행기표 못 구해서 못 갔어. 그래서 작품만 미리 보냈었거든. 그랬구나. 어머머, 우리 딸 진짜 자랑스럽다. 난 생각도 못 했지. 그런 거는 집에 미리미리 얘기 좀 하지. 나도 1등 할 줄은 몰랐어. 이제부터가 시작이지. 근데 아까부터 뭐 이렇게 두리번거려?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낯설어? 아니에요. 무슨. 별일 없죠? 누나! 오! 올라왔어? 한진우! 요! 잘 있었어? 뭐야, 언제 왔어? 요즘 내 메신저도 계속 씹더니. 나좀 바빴어. 누나 완전히 한국 들어왔어. 진우도 앉아. 밥 먹게. 네. 방금 이거 뭔 소리야? 어머, 애 깼나 보다. 아니, 밥 줘. 내가 누나, 내 선물 같은 건 없어? 미안. 급하게 오느라고. 선물은 누나가 돈이 어딨니? 우리 애기 아이고 어쩜 웃겠죠? 오고 이뻐라. 어? 얘 누구야? 얘 누구야? 네 이모 부애란다. 네? 아, 형민이가 몇 살인데 그럼 늦둥이 나온 거예요? 모른 척해. 어? 얘 누나 보고 엄마네. 아름이가 이뻐서 좋은가 보다. 어머, 저 잠깐 화장실 좀.